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호입니다. 네. 그 왜 있잖아요. 멋있게 하는. 어떤 거요? 불을 다스리는 자. 음식의 모든 것에서 이길이라 막 이런. 그러니까. 불을 다스려요. 네. 가마솥이요. 이 밑바닥에서 불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솥밥의 맛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네. 집에서 항상 두고 쓰기가 번거롭고, 그렇죠. 무거웠고, 힘들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옛 조상들의 그런 네. 지혜, 그게 바로 또 수치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현대화가 또 만나면서, 뭐 쓰시면서도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편의성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시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네. 밥이 너무 잘 돼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제가 너무 예.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강추를 하고 왔는데 네네. 지금까지 저도 식당 가서 한번 먹으면 어머 그 집밥이 맛있어. 이거 들지도 못할 이런. 그렇지요. 이거 진짜 무거운 돌솥이건가.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무쇠솥. 네. 가마솥에 지으면 맛있겠는데 이게 뚜껑 두껍네요. 깨지고요. 맞아요. 다 그냥 안에 이렇게 나 있는 거 항상 기름으로 닦아줘야 되고 이거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집에다 놓고 쓰는 데는 사실은 무쇠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어떻게 다 한 번에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세라코인도 제가 단면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이렇게 수치 들어갑니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수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공성이에요. 네. 이 안쪽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앙으로 열을 받지만 양쪽으로서 쫙 전체적으로 딱 퍼지면서 열이 쭉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열이 쭉 올라오면서 통대류 네. 안쪽에서 돌고 돌고 돌면서 요리가 기가 막혀지는 제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밑에서만 열이 예. 치고 올라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열이 고르게 돌아요. 고르게 고르게 돌면서 굉장히 묵직하게 열을 잡아두기 때문에 네. 가마솥 쓰면서 나는 늘 타더라. 항상 눌러 붙더라. 그렇죠. 그런 걱정을 줄이실 수 있고요. 네. 신기하게 넘치지를 않아요. 바르바르 바르 타가지고 얘가 화르륵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서 열이 돌면서 돌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써보면 어쩜 이렇게 신기하지? 불을 켜보시면 알아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끓여보세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수치라고 하는 거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 중에 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라는 게 워낙 고온이고 쭉 이제 뭉근하게 끓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저희가 숯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스프 거든요. 같이 동일하게 끓고 있는 거예요. 네. 동시에 한번 싹게 부어보면 네.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끓어 넘치죠. 이거는 지금 숯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열 받으면 네. 받는 대로 화르. 그런데 지금 그렇죠. 보세요. 안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치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다공이라는 거죠. 네. 이 안쪽에 많은 공기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열을 쫙 머금으면서 전체적으로 위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순환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화되어 있는 이 열 자체를 이 가마솥 전체로 쫙 이렇게 뿜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뭉근하게 쫙 끓어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가마솥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약간 길들이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렇죠. 쓰시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안쪽에 코팅이 넌스틱 코팅이 세라믹 코팅이 들어가는데 네. 보세요. 동시에 같이 한번 치즈를 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거는 저희가 코팅이 안 된 거예요. 얘는 벌써 타요. 그렇죠. 막 뭉개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가마솥 물론 좋습니다. 술 물론 좋은데 이렇게 눌러붙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세라콜은요. 보세요. 밑에서 숯이 있다는 거는 열이 딱 올라오면서 통대류가 되지만 이야. 중요한 거는 또 원적외선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치즈가 탔지만 보세요. 어디 눌러붙나요? 어머. 눌러붙지 않죠. 이렇게 요리도 잘 되면서도 눌러붙지 않기 때문에 네. 훨씬 고객님들은 쓰시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야, 고소한 네. 냄새 나는 게 이건 치즈가 벌써 요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기가 편해요. 네. 번거롭게 철수세미로 닦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밥을 지어보면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마솥밥 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어머. 좀 전에 그 넌스틱 그 세라믹 어머머, 코팅이 돌아요, 돌아요. 정말 이 넌스틱 역과 더불어서 네. 밥이 기가 막히게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원적외선으로 밥을 하니까 훨씬 밥 자체가 안쪽까지 잘 익어지는 거고요. 네. 이걸 살짝 떠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침에 바쁜 아침에 이제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근데 밥이 잘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밥을 차려주기 너무 편한 거고요. 이렇게 한 공기 떠가지고 밥이 잘 되면 네. 냄새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 와라 하지 않아도 먼저 와서 그냥 먹게 되는데 맞아요. 이거 밥 한 술 네. 가족끼리 모였을 때 요거 그냥 탁 한번 해서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시면 밥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라는 거는 원적 개선. 그러니까 안쪽까지 속들이 익혀주면서 속부터 쫙 익혀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뜸을 들이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밥이 잘 됩니다. 밥알이요? 어, 하나는 어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요. 탱글탱글하면 이게 살아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또 갓 지은 밥을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걸 제가 살짝 뒤집어서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감아서 이거죠, 이거죠. 감아서 이거지. 안쪽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보세요. 밥을 짓고 나서도 보시면 이렇게 맨들맨들하죠. 네. 이러니까 내가 밥할 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걸 한번 쪼개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요. 너무 잘 됐다. 지금 보시면 이게요. 기가 막히죠. 고객님 솥밥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밥뿐만이 아니라 이 위쪽에 가슬가슬 되는 거 요거요. 네. 누룽지. 요 소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누룽지부터 해서 숭늉까지 한꺼번에 다 해보실 수 있는 게 네. 바로 세라쿨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도 이번에 했는데 누룽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이게 불을 끄면 네. 원래는 그냥 똑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지 않아요. 밑에서 불을 물을 얘가 불을 끈끈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객님 우리가 수치 아마 아실 테지만 어머, 이거 보세요. 수치 워낙 고온이잖아요. 에, 에, 에. 그럼 보통 이게 1000도, 2000도까지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열을 보존하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리를 하시다 보면 야 수치에서 나오는 그 원적에서 남쪽에서 통대류가 되는 이 가마솥을 네. 지금 보시면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고객님 지금 밑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안 켜져 있어요. 저희가 아예 내려놓고 하고 있는데도 맞아요. 이 자체가 열을 이렇게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음식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무쇠 냄비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가마솥 자체가 갖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뚜껑을 지금 유리 뚜껑하고 요 주물 뚜껑을 드리는데 네. 주물 뚜껑이 좋은 거는 이 주물과 본체하고 뚜껑하고 요 사이사이에 수막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합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예. 워낙 이 뚜껑이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요거 이 우리가 뭐야 묵은지도 이거 자체가 질기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탁, 어머머. 요거 밥 하나만 아까 좀 전에 보였던 그 밥에다가 네. 하나만 탁 얹으셔서 드시면 맛있겠다. 되고 여기에 등갈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등갈비가요 보세요. 이렇게 흐물흐물 돼. 야, 압력솥에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적 개선이에요, 고객님. 그러니까 원적 개선이라는 건 안쪽까지 속속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원육의 이 안쪽까지도 너무나 포근포근하게 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네. 바로 이게 원적 개선의 힘입니다. 지금 고기 예. 보시면서 주문 전화 들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그렇죠. 된다고 압력솥도 아닌데. 맞아요. 네, 가마솥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아토. 거고요. 네. 지금 여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가 수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통삼겹을 저희가 수육을 해봤는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이거 뚜껑이. 뚜껑에 물 있는 거? 자기가 자기 국물이 딱 향이 올라가서 또르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물 넣고 팍팍팍팍 끓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자체 수분만으로 이렇게 잘 익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수분 자체를 잘 지켜주면서 요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빼볼게요. 그래서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게요. 네. 저희가 이런 통삼겹은 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속까지 익히려고 하니까 겉을 과하게 익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겉이 타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을 한번 보세요. 네. 이 안쪽 너무나 잘 익었죠. 그런데도 이거 제가 살짝 눌러볼 테지만 안쪽에 네. 육즙이 고스란히 쫙 살아있어요. 어머머머.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겉은 구이지만 속은 촉촉한 보쌈같이. 이게 왜 네. 되냐면 이 안에서 원적외선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솥 안에서 요리를 했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왜 이렇게 촉촉해? 맞아요. 겉은 왜 타지도 않고 속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맛있는 거야? 원적외선 방사가 지금 무려 90.6%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욱더 깊이 되면서 잘 네. 익으면서 맛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네. 겉은 그냥 바삭바삭바삭한데 속이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써보시면 네. 왜 가마솥 하는지 그 다음에 조상의 제 이 수치라는 게 뭔지 아실 거고요. 네. 이어서 보여드릴 건 요거 뭐냐면 묵이에요 고객님. 근데 저희가 묵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묵은요 센 불에서 절대 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그만큼 불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예, 예. 이거 살짝 뒤집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묵은요 고객님 절대로 예. 이게 센 불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약불에서 계속 저어야 되거든. 예. 그리고 이거를 쫙 식혀요. 그럼 눌러붙으면 안 되잖아. 지금 똑 떨어진 거 보셨죠? 예. 그다음에 요 안쪽으로 하나 딱 쪼개서 보여드리면 고객님, 우리가 묵이라는 요리가 솔직히 이게 약간 좀 고급 요리예요. 보세요. 이 안쪽까지 너무나 탱글탱글하게 잘 됐지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거는 열을 딱 머금고 있어서 이 약한 불을 꾸준하게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으실 수 있는 거야. 묵을 갠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약한 불에서도 강불에서도 원적에선 이거 세 삼박자가 네. 고루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기 쉽게 예.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내가 예. 애써가며 불 앞에서 땀을
이러지 않으셔도 네. 이제는 맡겨주세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18cm 하나에다가 네. 주물뚜껑에 유리뚜껑까지 들여서 맞아요. 이것 묵직하게 닫아두시고 보는 네. 요리할 땐 유리뚜껑 쓰시고요. 그리고 지름 22cm짜리 저희 이거 너무 잘 쓰거든요. 제가 네. 가마솥 하나에 유리뚜껑까지 모두 다 챙겨드릴 거고요. 네. 여기에 또 밥알 달라붙지 않는 매직 밥주걱 이것 네. 너무 귀엽죠. 네. 여기에다 레시피북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고 인기가 네.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2월 중에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두 다 챙겨드리는데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58,900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크리모TV 화이팅!